정확하게 풀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몸통 돌리기 효과고요. 풀이를 낸다 그러면 호흡을 길게 빼주면서 롱톤의 효과가 있어요. 쉬고 입술 위아래 맞물리는 부분에서 4mm나 5mm가 내려와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4mm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악기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기간이 흐른 다음에는 호흡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글리산도의 효과예요. 트크트크트크트 이렇게 해볼게요. 트크트크트크트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음에 내 바람이 들어가도 공명이 잘 되는 소리가 나와야지 소리가 안 나다 났다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입술의 위치, 악기가 위아래 올라가는 거, 각도, 입술 모양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어떤 소리든지 같은 공명 소리가 나야 돼요.